무조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색감이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발라보니까 더 예뻤던? 저는 여기서 우선 감동했던 거는 바로 이 쿠션 모양.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캉이에요. 오늘도 제가 조금 색다른 그런 뒷배경을 보여드리고자 여러분들이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하셨던 구도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기 뒤에 조명이 비치네. 제가 오늘은 여기 침대와 제가 작업을 항상 하고 있는 그 컴퓨터 뒤에 앉아서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벌써 굉장히 가을가을스러운 그런 날씨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 화장이나 옷 스타일도 굉장히 가을스럽게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가을 신상템을 공유하면 너무 재밌겠다 싶어서 9월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8월 말부터 9월 초? 그리고 최근 뭐 이틀 전에 나왔던 신상까지 제가 조금 이렇게 싹쓸이를 해서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템들이나 오랫동안 써보지는 못했지만 이 색 진짜 예쁘다 하는 그런 색조 템들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마 기초 제품이나 뭐 헤어? 이런 패션 아이템은 없을 것 같고요. 전부 다 색조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럼 빨리 시작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요 렌즈인데요. 사실 이거는 신상은 아니에요. 신상은 아니지만 오렌즈에서 카리브 쓰리콘 블루와 이렇게 브라운 색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번 9월 동안 1+1 그래서 15,000원을 해서 하나를 사면은 한 팩을 더 주는 행사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혼혈 렌즈 같은 느낌이 나는 직경도 굉장히 작아서 13.0 정도밖에 안 되는 요런 크기의 렌즈인데요. 삼색 렌즈라서 굉장히 오묘한 느낌도 들면서 직경이 크지 않아서 저처럼 작은 렌즈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완전 추천을 드리지만 살짝 그런 늑대눈스러운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초롱초롱 막 예쁜 눈망울이라기보단 좀 오묘하고 저 지금 딱 보면은 뭔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오묘하고 신비로운 느낌? 그런 눈이 되지 않았나요? 살짝 이런 가을스러운 느낌을 완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브라운 색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브라운 렌즈가 너무 많다 혹은 난 조금 특별한 렌즈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블루 색상을 추천드려요. 이것도 똑같이 조금 오묘한 느낌이 나는데 회색이 약간 그레이빛이 조금 섞여 있어서 아주 웜한 느낌보다는 쿨한 느낌의 그런 오묘한 색감의 블루 렌즈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렌즈였고요. 자, 두 번째는 따라란 바로 쿠션입니다. 둘 다 백화점 브랜드 쿠션이고요. 요거는 이 검정색은 이 검정색은 겔랑 쿠션이고 요거는 아르마니 조르지 아르마니의 투브 쿠션인데요. 둘 다 완전 초신상? 9월 초까지는 아니지만 9월 1일에 나왔던 쿠션들인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할까요? 아니면은 가을 신상 하울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까요? 라고 인스타에 여러분들께 여쭤봤더니 거의 한두 분 빼고는 다 하울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것도 포함은 하지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고 나중에 메이크업 찍을 때 또 더 한번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요. 사실 저는 이 둘 중에 더 제 스타일의 쿠션을 고르라면 요 조르지오 아르마니 쿠션인데요. 우선 안에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우선 케이스 너무나 취향 저격했고요. 약간 크기가 커가지고 뭐 파우치 안에 쏙 들어간다는 느낌보다는 제 손이 요 정도면은 크기가 조금 있죠? 이런데 저는 여기서 우선 감동했던 거는 바로 이 쿠션 모양. 사실 보통의 쿠션 모양이 다 뭐 동그랗거나 뭐 네모난 것도 있는데 저는 여기 딱 눈가 밑이나 코 옆이 항상 조금 뾰족하게 뭔가 쿠션 모양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백화점 브랜드에서 딱 이렇게 위에 끝이 세모내서 콧망울 옆이나 여기 눈가 컨실러 특히 저는 많이 발라가지고 컨실러로 쿠션으로 이렇게 톡톡 두드려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이 쿠션이 너무 좋았고요. 얘는 조금 특이한 게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안에 메쉬망이 들어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찍어 바르면은 쿠션이 많이 묻어나오는 게 아니라 막 요만큼씩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이 쿠션은 한 번에 많이 찍는 것보다 정말 소량씩 이렇게 겹겹이 쌓아 올리는 게 더 피부 표현 예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쿠션이 너무 많이 묻어나오지 않는 것도 좋았고 굉장히 밀착력이 좋고 얇게 발리지만 커버력도 중간에서 약간 중상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진짜 못지못지스럽게 이렇게 완성이 돼요. 물론 여기 파우더 작업, 컨실러 작업 다 하긴 했지만 그래도 살짝의 윤광이 돌면서 뭔가 아주 촉촉하진 않은 뽀송과 촉촉 사이의 그런
느낌? 사실 저는 좀 잡티도 있고 다크서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커버력이 거의 없으면은 조금 힘들어요. 힘든데 얘는 그런 면에서 커버력도 너무 좋았고 밀착력 그리고 피부 표현이 너무 좋고 지속력도 좋은 편이라서 가격이 아주 겁나게 사악한 것 빼고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쿠션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겔라 쿠션은 굉장히 다른 피부 표현을 해주는 애예요. 안을 살펴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일반적인 동그란 이런 느낌의 쿠션이고요. 얘는 또 더 특이하게 쿠션이라기보다는 파운데이션이지만 그냥 안에 이렇게 꼭 누르면은 뿅뿅뿅뿅뿅 하고 파운데이션이 나와서 양 조절을 해가면서 묻혀서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위생적인 건 있어요. 이 쿠션은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추구하시는 분이나 저같이 뭐 가릴 게 많으신 분들보다는 아 나는 원래 조금 피부가 원래 좋아 그리고 나는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쿠션인데요. 얘는 확실히 아주 뽀송뽀송하고 매트하다는 느낌보다는 더 촉촉한 편이고요. 이 조르주 아르마니보다도 저는 더 촉촉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우선 향이 굉장히 좋았던 게 여러분들 겔랑의 구슬 파우더 아시죠? 그 파스텔 구슬? 그 파우더 향이 그 장미향이 나는데 여기서 똑같은 냄새가 나서 뭔가 쿠션을 바를 때 내가 뭔가 장미를 바르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긴 하지만 저같이 잡티를 가릴 게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커버력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피부 표현 자체는 너무너무 예쁘게 해주고 되게 고급진? 원래 내 피부가 진짜 좋다라는 느낌을 들게 해주는 쿠션이지만 커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겔랑보다는 조르주 아르마니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로 요거. 이거는 클리오의 이번에 새로 나온 이름이 어떻게 되니? 에어리핏 컨실러. 저는 2번 란제리 컬러를 바르고요. 저는 요 정도 컬러의 네, 컨실러를 샀습니다. 보이시나요? 근데 얘는 우선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딱 봐도 엄청 얇은 게 보이죠? 제 손가락, 저 두 번째 손가락보다 얇은 정도? 그리고 끝에 팁이 엄청 얇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나왔을 때도 정말 원하는 부위에만 콕콕 찍어서 블렌딩을 하면 감쪽같이 뭐 가려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나온 되게 얇은 팁을 갖고 있는 컨실러인데 우선 킬커버 컨실러들은 다 저한테는 굉장히 커버력이 높은 그런 컨실러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뭘 써도 굉장히 좋았는데 다른 킬커버 컨실러랑 조금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뽀송하고 밀착력 있게 커버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소량으로도 넓은 면적이 다 가려지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컨실러를 발라서 여기 눈가 밑이랑 코 옆에 붉은 부위, 다크서클 부위를 다 가렸는데 그냥 굉장히 감쪽같이? 이렇게 감쪽같지 않나? 이렇게 사라집니다. 제가 여기 약간 여드름 흉터 자국이 있는데 그런 것도 거의 한 80-90%는 다 없어지는 것 같고요. 하지만 살짝 매트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을에 나는 건조함을 조금 심각하게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테스트를 해보고 사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네, 다음은 치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요거! 이번에 새로 나온 토니모리의 치크톤 싱글 블러셔 10호 러브 돌체라는 색이고 제가 지금도 현재 바르고 있는 색이고요. 뭔가 제 손톱도 그렇고 다 깔맞춤한 느낌이야. 되게 말린 장미인데 핑크빛이 많이 들어간 말린 장미 색이고 살짝의 펄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직접 손목에 발색을 해보면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본톤으로 봤을 때 색감보다 올렸을 때 조금 더 옅하게 발색이 돼서 생각보다 진하지 않고요. 뭔가 겨울에는 약간 톤 다운된 그런 무드 있는 그런 컬러가 굉장히 땡기잖아요. 저는 이거 쓰기 전에 그 토니모리의 크림 블러셔 중에 무드 로즈라는 되게 비슷한... 보여드려야겠다. 바로 요거. 요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게 제가 쓰던 크림 블러셔고 이게 제가 이번에 새로 산 그 러브 돌체라는 색인데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이 크림 블러셔가 조금 핑크기가 많이 돌고 채도가 살짝 높은 감이 있지만 굉장히 뭔가 비슷한 그런 가을의 분위기 낼 수 있는 그런 컬러거든요. 조금 더 화사하고 생기가 도는 그런 장미빛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무드 로즈 크림 블러셔 추천해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얘는 조금 더 톤 다운이 되어 있고 좀 더 분위기 있는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을에 완전 제격인 그런 블러셔 색감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이로 넘어갈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바로 요거. 마몽드의 크리미 아이 컬러밤 6호 어텀 로즈라는 색인데요. 그냥 딱 봐도 가을 색상이죠. 가을 색인데 베이스로 깔기 굉장히 좋은 그런 크림 타입의 요런 섀도우예요.
뭔가 바르자마자 저는 바비 브라운 앤티크 로즈가 약간 연상이 될 정도로 누드 베이지지만 핑크를 한 두 방울 정도 떨어뜨린 그런 느낌이에요. 우선 밤 타입이기 때문에 밀착력이랑 지속력이 굉장히 좋고요. 약간 톤 다운된 이런 기본적인 색감이라서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발라도 음영지게 이렇게 블렌딩을 해서 해도 정말 분위기 있고 다른 뭐 버건디나 초콜릿 색감과 섞어도 너무 예뻤고요. 사실 손으로 블렌딩했을 때 살짝 뻑뻑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뭔가 로즈톤에 저처럼 붉은 섀도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색감이기 때문에 이 색감도 여러분께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도 섀도우인데요. 이번에는 파우더 타입이고요. 이거는 미샤의 5단 섀도우 이탈 프리즘 14호 로즈 폼폼. 로즈 폼폼이라는 색인데요. 뭔가 제가 보여드렸던 이 색상과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제가 요즘 약간 이런 톤 다운된 장밋빛에 너무 꽂혀가지고 죄다 이런 색밖에 안 사고 있어. 근데 아까 그 크리미 밤은 마몽드 거는 아예 매트한 밤이라서 광이 1도 없었다면 얘는 살짝의 이런 광이 있고 조금 더 베이지 톤을 많이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딱 봐도 아시겠지만 컬러는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 미샤가 광이 조금 더 있고 뭔가 이 마몽드 거보다는 조금 더 핑크기가 돌고 조금 더 톤이 옅다? 그러니까 발색이 조금 더 옅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조금 진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미샤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광이 아예 없는 그런 섀도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마몽드를 쓰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아, 목이 나가려고 그랬어. 다음도 섀도우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싱글 섀도우도 아니고 아까처럼 밤 타입도 아닌 짜라란 이 팔레트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나 혼자 되게 효과음 잘 넣고 그런다. 이거는 에뛰드하우스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나온 와인 파티? 뭐지? 와인 파티라는 완전 버건디 브라운 색감의 가을을 완전 저격한 그런 섀도우인데요. 너무 예쁜 버건디와 이런 브라운의 색감이 조합이 되어 있어요. 저도 여기 눈 가운데 살짝 블링블링한 게 보이나요? 골드색으로? 바로 요거를 썼고요. 눈 밑에는 요 색과 요 색 두 가지를 조색을 해서 눈 밑에 발랐어요. 근데 그냥 하나쯤 갖고 있으면 이걸로 가을 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평소에 버건디 색감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우선 얘네들은 색감도 색감이지만 가루날림 정말 1도 없는 애들이에요. 가루날림이 없고 바로 밀착이 돼서 한 두세 번 정도 브러쉬로 발색을 하면은 정말 딱 좋은 정도의 그런 발색이 나와서 가루날림도 없고 그냥 정말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요 블링블링한 흰색이랑 그 옆에 하나는 손으로 했을 때 발색이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브러쉬를 꼭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아마 제가 하울에서 거의 보여드렸던 적은 없지만 바로 요거 웨이크 메이크 제품의 매니큐어예요. 얘 색상은 13호 코지 베이지고요. 그냥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가을스러운 그런 느낌인데 뭔가 얘는 제가 지금 손톱에 바르고 있는 색상도 굉장히 누드톤의 핑크색이라면 얘는 누드톤이지만 베이지색? 사실 저는 젤네일을 선호하고 집에서도 젤네일 키트로 이렇게 하곤 하는데 그때 또 막 한창 가을 그 립스틱들 사느라고 막 보는데 얘가 눈에 확 들어와서 그냥 생각도 없이 샀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무난하게 뭐 손톱, 발톱 다 바를 수 있는 색 같고요. 사실 발톱보다는 손톱에 발랐어서 더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핑크빛이 살짝 들어간 화사한 느낌의 누드 베이지 톤의 그런 매니큐어를 찾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인데 뭐죠? 피날레로 립을 가야겠죠? 가을 하면 또 진짜 립스틱들이 예쁜 색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아주 딥한 컬러의 가을 웜톤? 그런 색은 잘 어울리지 않아서 진짜 속상해서 최대한 그것들과 비슷한 색감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네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다 MLBB 컬러는 아니지만 하나 빼고는 거의 다 누드톤? 약간 베이지톤, 톤 다운된 색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가을을 완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더 페이스샵의 플랫 벨벳 립스틱 로제 핑크라는 색이고요. 뭔가 나스 돌체비타보다 약간 반톤 정도 더 핑크스러운 느낌이에요. 뭔가 가을스러운 느낌이 충분히 나지만 저처럼 아주 딥한 그런 베이지 톤이 어울리지 않으신 분들은 쉽게 MLBB 컬러로 선정을 해서 쓸 수 있는 컬러고요. 이 립스틱의 특이한 점은 이렇게 끝이 팁이 네모나게 반듯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윗입술이나 아랫입술 라인이 조금 깔끔하게 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쓰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보자마자 당연히 예쁘겠구나 싶었던 제가 너무 사랑하는 톤 다운된 그런 장밋빛 컬러인데 근데 역시나 발라보니까 더 예뻤던?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것도 꼭 추천드리고 싶던 립 컬러고요. 다음은 짜라란 얘는 슈에무라 제품이고요. 이번에 MLBB 컬러가 몇 개가 나왔는데 얘는 아까 보였던 그 로제 핑크보다는 훨씬 더 누드톤? 얘는 MBG943호고요. 얘는 사실 하나로만 하면 약간 홍두깨처럼 저한테는 너무 둥둥 떠서 단독으로 바르고 싶지만 진짜 입술밖에 안 보여서 약간 어디 아파 보이냐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좀 둥둥 뜨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베이스로 발라주고 있는데 약간 베이스로 어디에서도 예쁜 색이고 특히나 지금 봐도 약간 삐 딱 오지 않나요? 이 두 개 섞어 발라도 진짜 예뻐요.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다른 색과 섞었을 때 빛을 발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마트 라인이기 때문에 입술에 뭔가 되게 가볍게 밀착되면서 매트하게 마무리돼서 가을같이 뭔가 매트한 립이 땡기는 계절에 아주 좋은 컬러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바로 따란! 맥 총알 립스틱인데 과연 무슨 색일까요 여러분? 뚜든 바로 요즘에 브리고라랑 듀보넷이 새로 출시가 됐잖아요. 사실 저는 옛날에 미국에서 한 2년 전에 구입을 해서 갖고 있는 듀보넷 색상인데 맥 칠리를 입는다는 완전 이렇게 딥한 컬러의 레드 색상? 레드와 브라운이 섞였지만 굉장히 딥한 컬러예요. 뭔가 칠리에서 브라운을 많이 섞고 한 두 톤 정도 더 다운시킨 색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딥한 컬러를 풀립으로 바르면 진짜 촌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만 조금 그라데이션을 해서 많이 바르는 편인데 이 듀보넷 이번에 새로 신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완전 품절 대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품절 대란이 일어날 만큼 예쁘고 조금 가치 있는 색이라서 좀 흔한 그런 레드 브라운색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겟하면 좋을 색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제품인데요. 바로 따라따라단 뿅! 얘는 이니스프리의 이번에 레드의 온도 컨셉으로 여러 가지 색감의 그런 레드 립스틱이 나왔는데 얘는 이니스프리 리얼 핏 립스틱 24호 갓 햇살 레드라고 이 듀보넷에 비해서는 레드기가 확실히 많지만 또 아주 레드한 그런 청량감 넘치는 레드색에 비하면은 굉장히 톤이 다운되는 약간 칠리 느낌이 더 나요. 얘는 제가 딱 봤을 때 뭔가 쿨이라고 얘기하기도 웜이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그 중간 정도 있는 색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쿨과 웜이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색상이 아닐까 싶긴 해요. 그리고 또 가을에는 아주 쨍하고 그런 쿨톤의 레드 립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톤 다운된 레드색이 이렇게 좀 땡기고 뭔가 더 계절과 잘 어울리고 입는 옷 색상과도 잘 어울린 느낌이라서 이런 톤 다운된 레드 색상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이니스프리에서 아주 찰떡같이 예쁜 이 립을 발견을 해서 네, 이것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 한 10개 넘게 있는 것 같아요, 립스틱은.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겹치지 않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쉽게 한번 사용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 색감들을 골라왔고요. 지금 9월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신상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메이크업 연습할 때 요즘에도 너무 재밌고요. 립스틱을 진짜 사실 거의 하루에 파우치 한 3개 다른 종류를 넣고 다닐 만큼 너무 마음에 드는 색감이 많아서 하나만 갖고 나갈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파우치 막 계속 넣고 있어. 나중에 보면 막 4개 들어있고 5개 들어있고 이런 날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약간 최애 가을 립스틱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 항상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여드렸던 제품들은 다는 아닐지라도 뭐 몇 개는 제가 다음에 뭐 겟레디미나 메이크업 튜토리얼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더 보고 싶으신 제품이 있으시다면 또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전 이제 다음 영상으로 또 얼른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